노란과 보란 어떻게 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꼭이라고 돼 있네요. 이미지는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의 상황,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뭐 배경이네요. 사화도 또 붕당이 생겨서 양반 사회가 분열했어. 군역 제도가 문란했어요. 그래서 국방력이 약화되었어요. 답은 두 개 갑시다. 임진왜란 당시 노비문서가 소실되었어요. 군공을 세운 하층민의 신분 상승 등으로 전쟁 이후 신분제가 동요한 거죠. 이건 임진왜란 이전이니까. 임진왜란 전개 과정인데요. 부산의 동네, 그죠? 가 함락됐어요. 어디에서 신립의 패배로 한양이, 어딜까요? 선조가 어디로 피난가요? 왜군이 평양도 점령해요. 함경도 일대까지 북상해요. 충주. 의주. 답은 1번. 부산과 동네가 함락되자 조선 정부는 신립을 파견해요. 충주에서, 그죠? 최후 방어선을 건축해요. 근데 실패해요. 상황이 위태로워지자 선조는 명과 가까운 의주로 피난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수군의 활약인데요. 틀린 것은 노량에서 승리로 7년에 걸친 전쟁이 끝나요. 한산도 앞바다에서 한산도 하깃진.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서남해의 제해권, 목포와 한산도 승리로 전세가 역전의 발판이 마련되었어요. 답은 4번 갑니다. 정유재란 볼게요.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격침하였고, 그게 명량대첩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에 비밀리에 철수하던 왜군을 이순신이 노량에서 마지막으로 물리쳤어요. 그게 노량해전이에요. 답은 4번. 자, 이 문제의 지도인데요. 이거 귀찮으셔도 돼요. 그지? 꼭 외워줘요. 내가 만약에 출제하는 사람이면 이 지도를 건너뛰기가 힘들어요. 그지? 아무거나 가리면 되잖아. 그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외워두세요. 지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승려들도 의병을 조직했다. 임진왜란 당시 관군 의병이 항쟁을 했다. 수군의 활약으로 남해 서해를 지킬 수가 있었다. 김천일, 고경명, 곽재우 등은 향토지리를 이용한 전술을 펼쳤다. 답은 4번입니다. 왜군 때문에 전라에도 곡창지대 전라도가 황폐화되질 않았어요. 답은 4번이고요. 수군의 활약 때문에 서남해안으로 전쟁 물자를 보급하려던 왜군의 작전을 저지했어요.
그래서 전라도의 곡창지대가 보존되었어요. 누구의 화력? 수군의 화력으로. 임진왜란 당시의 관군의 활약상. 명나라 군대와 연합해서 평양성을 되찾았어요. 김시민이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격파했어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서남해안을 지켜냈어요. 이거 다 관군이에요, 관군. 응? 곽재우가 향토질이 익숙한 의령에서 왜군을 무찔렀다. 관군이 아닌가 보네, 그지? 곽재우. 곽재우는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의병. 답은 5번이에요. 관군이 아니에요. 의령이 어딨어? 보이냐? 없네. 그지? 응? 저 지도 좀 시간을 가지고 나름 외워보세요. 그죠?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봐라. 라고 되어 있네. 평양성을 먼저 탈환합니다. 그 다음에 라 갑니다. 아, 이거 왜 3이라고 쓰지? 사망합니다. 노량에서 무찔렀다. 그죠? 맞죠? 휴전 협상이 실패하여 일본이 다시 조선을 침략하였다. 정유재란이잖아. 평양성 탈환, 정유재란,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노량해전 이렇게 외우십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의 피해인데요. 틀린 것은 그죠?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더욱 강화될 일은 없죠. 재정 악화되고 문화재 소실되고 황폐화되고 사망 포로 발생으로 인구 그죠? 노비 문서의 소실, 군공을 세운 하층민의 신분 상승, 양반의 위신 추락, 그죠? 신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활동이 일어날 무렵에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승려 유정이 일본에 파견되어 포로 있다만큼을 조선으로 데리고 왔어요. 명의쇠퇴한, 맞아요. 교류하지 않았, 이게 아니죠. 명의쇠퇴한 틈 타서 여진족이 성장하고요. 명은 조선에 무리하게 지원군 파견해서 국력이 약화되었어요.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웠어요. 정권이 교체됐어요. 일본은 전쟁 중에 약탈해온 문물과 기술자를 발판으로 문화를 발전했어요. 임진왜란 후에 일본 정부의 간곡한 요청으로 조선은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인 통신사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선진 문물을 전파해줬어요. 가시기. 정유재란이 끝나고 인조반정 전에. 5번이요. 자, 정유재란이 끝나고 인조반정 전이에요. 어떻게 토지 대장하고 호적을 새로 정리했어요.
국방력을 강화했어요. 공납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제정했어요. 자, 조선 포로를 데려왔어요. 자, 청의 요청으로 조총부대가 두 차례 출정해서 러시아를 물리친 게 나선정벌이에요. 병자호란 후의 일이에요. 자, 의학,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서에서 뽑은 중요한 내용하고 실제 체험을 통한 시 치료 방법을 망라한 한의학 백과사전이에요. 정유재란으로 편찬이 중단되었는데 난이 끝나고 허준 광해군의 명을 받아서 동의보감이죠. 2번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한 일에 대해 조정 안팎의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지금은 민생안전, 전후 복구 사업에 매진할 때입니다. 우리는 중립이죠. 광해군은 국제정세와 명이 쇠퇴하고 후금이 강성해지 국내 상황, 임진왜란 후 시급한 복구 사업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중립 외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인조반정. 광해군을 축출하고 인조를 새 왕으로 추대한 게 인조반정이죠. 주도는 인조랑 남인이에요. 남인. 자. 이게 뭘까요? 그죠? 인조반정은 인조와 서인 세력이 주도했어요. 이후 광해군 정권의 핵심 붕당이었던 북인이 몰아나고 서인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서인이 잡게 돼요. 인조반정 볼게요. 서인과 일부 사림이 서인이 그지 광해군과 북인을 몰아낸 거예요. 그죠? 인조반정이에요. 광해군 때는 북인이 그지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서인. 아, 목 아프다. 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많은 문제를 보고 반복해서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기가 그래요. 자,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던 전쟁을 쓰래요. 뭐 조선이 친명 배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후금이 침략을 했죠.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했어요. 후금과 형제 관계를 체결합니다. 뭐예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당시의 의견 대립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주화파랑 척화파가 있는 거죠. 자, 3번이죠. 주화파는 청과에 친하게 지내는 거죠. 주장한 거죠. 그럼 나머지는 좀 읽어볼까? 김상환은 척화파, 최명길은 주화파. 처음에는 척화파의 의견이 우세하였지만 결국 주화파의 주장, 최명길. 자, 전쟁의 결과인데요. 틀린 것은 청이 군신관계예요. 군신관계. 아까는 형제관계였잖아요. 조선이 이를 거절하였어요. 청의 태종이 조선을 침략했어요. 이때 청의 공격으로 왕이 남한선성으로 피신했어요. 이게 뭐예요? 병자 호란이죠. 답이 뭘까요? 서북지방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요. 군신관계의 요구를 수용하였고요. 삼전도의 고력이죠. 조선의 왕자, 신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답은
5번. 청이 명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조선과 화의를 맺고 돌아간 것은 정묘 호란이. 순서대로.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광해군의 중립, 그죠? 그 다음에 친명배금 정책이니까 정요호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인조반정을 일으킨 서인 세력은 정권 장악 후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했어요. 정묘호란이 일어나요. 북벌운동인데요. 틀린 것은 북벌이 청의 발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북벌운동은 효종 때 송시열, 이완 등이 국왕과 함께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 무기 등을 정비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대요. 뭐야? 러시아 쪽이니. 답은 조총부대 만주 북부 러시아를 상대로 큰 상태로 1차로 여기까지인가요? 그리고 2차가 여기까지 간가요? 그리고 북벌은 실행되지 못했지만 북벌을 준비하면서 강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정벌에 나서 큰 전과를 올렸다. 그것이 바로 나선 정벌이. 난중일기네요. 인물,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으로 틀린 것은 한산도 하객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명량에서 익숙한 향수들이는 의병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이순신은 수군이잖아요. 3번이 답이에요. 남의 제권을 장악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후 철수하는 왜군은 노량에서, 정유재란 때는 명량에서. 알았지? 그죠? 사망 후 노량. 임진왜란 후 서인과 북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북인이 인조반정으로 중앙정치를 장악할 리가. 인조반정으로 몰락했죠. 끝장났죠. 광해군과 북인 정권은 중립외교, 서인 정권은 명과 가까이하고 후금을 멀리했어요. 그죠? 북인은 광해군 재위 기간 동안 중앙 정치를 주도했어요. 서인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세왕으로 추대했어요. 맞아.
뭘까요? 나머지는 다 맞아요. 요게 그러면 답은 2번이에요. 나선정벌은 어딜까요? 효종이라고 그랬죠? 그죠? 맞아요? 효종 즉위 사망 사이 효종이 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나 시기는 정유재란이 끝나고 선조가 물러난 후 광해군이 집권한 시기예요. 중립 외교가 추진되었어요. 중립 외교. 나선정벌은 효종의 집권기인 라 시절이에요. 알았죠?